8월 14일 KBC 3분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자 광복절 74주년을 하루 앞둔 오늘 광주 전남 곳곳에서 일제강점기를 돌아보고 광복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일제 강제 동원의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일본이 경제 보복 조치라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면서 근로장신대 피해자들의 상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광주 전남 기업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부품을 수입하는 기업뿐 아니라 수출 기업들의 발주도 줄었습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월드뮤직 페스티벌이 광주에서 열리면서 세계 수영 마스터즈 대회를 찾은 해외 수영 동호인들에게도 좋은 관람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염식 문화와 값싼 중국산 소금 수입 증가로 천일염 가격이 하락하면서 미용 등 고부가 가치 산업 접목 등 돌파구를 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조치를 받은 뒤 소송을 제기한 지만원 씨가 최종 패소했습니다. 시험 문제 사전 유출 등으로 물의를 빚은 광주향 고등학교에 교육 관련 단체들이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광양읍의 낮 기온 올 들어 최고인 37.9도 기록한 가운데 광복절인 내일은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더위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24에서 26도, 낮 기온 30에서 32도 기록하겠고 모레 아침까지 강수량은 5에서 40mm입니다. 잠시 후 KBC 8뉴스에서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